애널리스트 보츠입니다. 오늘은 건설업종을 담당하고 계신 라진성 연구원 모시고 건설업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코로나19가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다 주고 있는데 네. 이 건설사들의 분양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네, 일단 지금 이제 3월이니까 1, 2, 3월을 좀 비교해 보면 1월 달에는 그 청약홈이라는 곳으로 이관이 되다 보니까 1월 달에는 아예 분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월 달부터 본격적인 분양이 시작이 됐는데 생각보다 사실은 분양이 이렇게 많진 않았었고 3월 달로 넘어오면서 코로나 이슈까지 더 얹어지면서 사실 그 연간 그 공급 계획 물량이 예상 물량이 한 31만 호 정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3% 정도가 지금 3월 달까지 현재까지 공급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렇게 이게 딱 숫자만 보면 굉장히 뭐 적어 보이고 많이 딜레이된 것처럼 보여지는데 일단 대형사 위주로만 저희가 커버하고 있는 대형사 위주로만 좀 살펴보면 지금 테이블을 보시면 이게 이제 각 분기별로 지금 건설사들이 얼마만큼 분양을 할 것인지에 대한 예정 물량인데요. 일단 보시면 뭐 GS건설과 대우건설이 1분기에 좀 현대건설까지 3개 건설회사가 1분기에 분양 물량이 좀 있지만 전체적인 물량을 비교해 보면 사실 2분기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그 공급의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연간으로 보더라도 2분기에 가장 많은 물량이 좀 집중되어져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GS건설이나 대우 현대건설도 사실은 1분기 물량의 일부가 좀 2월 달로 딜레이가 좀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4월부터 4월 5월 달에 굉장히 많은 공급 물량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코로나 이슈가 이제 3월 말로 가면서 좀 완화가 되고 4월 달로 넘어가면서 사실 건설사들이 본격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올해 연간 계획을 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이제 건설업종의 이슈 중에 하나가 분양가 상한제인데 분양가 상한제가 연장됐다고요? 네. 이건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분양가 상한제가 그 유예 기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4월 28일까지만 그 공급 분양 입주 모집 공고를 내면 사실은 분양가 상한제를 받지 않는 그런 거였는데 그렇게 되려면 사실은 이제 3월 달 안으로 대부분 그 조합원들이 조합 총회를 열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코로나 이슈 때문에 뭐 적게는 수백 명에 수천 명이 모여야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좀 굉장히 말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국토부 입장에서는 이 분양가 상한제를 유예 기간 좀 연장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투기 세력이 다시 또 붙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사실은 거의 연장 불가 이런 입장을 고수를 하다가 코로나 이슈가 이제 갈수록 심해지다 보니 연기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3개월 추가로 더 연장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7월 28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는 그 단지 한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받지 않게 되는 분양가 상한제 좀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좀 벌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좀 살펴보시면 그 이게 3월, 4월 사실은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딜레이된 추가로 연장되기 이전에 3, 4월에 이제 분양을 했어야만 하는 단지들을 좀 살펴보시면 뭐 GS건설이 한 4개 정도 사이트를 좀 가지고 있고 삼성물산이 2개, 롯데건설이 꽤 많은 물량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이 이 사실은 이제 3월, 4월 그리고 이제 관리격 처분 계획 변경 총회도 대부분 3월 달 말로 한 번 연장이 됐던 건데 이게 이제 추가적으로 여유가 됐기 때문에 아마 당장 3월 달에 변경 총회를 열지는 않을 것 같고요. 7월 28일까지만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면 되기 때문에 이런 이 지금 언급된 이런 현장들은 조금 더 여유가 좀 생긴다. 특히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슈가 많은 단지인데 일단 좀 시간을 벌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런 사이트들이 이제 뭐 유예 기간 연장에 대한 수혜를 받는 건 사실이지만 결국에는 허그와의 그 분양가 산정에 대한 협상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허그는 여전히 고분양가 제한을 지금 스탠스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분양가 상한제가 좀 연장이 돼서 한숨 돌리긴 했지만 여전히 허그와의 싸움이 좀 남아있다. 이런 부분들이 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뭐 그 올해 안에 분양을 해야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고 이런 부분도 좀 더 지켜보면서 분양에 대한 분양가, 건설사들의 수익성이 어느 정도까지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전체적인 상황은 살펴봤고 그러면 이제 개별 건설사별로 네. 어떤 이슈들인지 좀 살펴볼까요? 그래서 이제 GS건설 먼저 좀 살펴보시면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GS건설이 실제적으로 1분기에 계획했던 물량들이 아까 7,000세대 정도 된다고 했는데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어쨌든 3월 1분기면 3월 달까지니까 3월 달에 이제 한 5천 세대 정도가 좀 뒤로 딜레이가 됐고요. 그래서 4월부터 꽤 많은 만 세대 정도 공급 물량이 좀 잡혀진 상황이고, 일단 회사 측에서는 여전히 이 4월 달에 만 세대, 그 다음에 상반기까지 해서 2만 세대 정도 공급을 하겠다라는 스탠스 아직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GS건설 같은 경우는 이 4월 달의 분양 실적에 따라서 연간 실적이 좀 영향을 받는데, 아까 이제 여기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3, 4월에 있는 이 재건축, 재개발 사이트들 같은 경우 좀 딜레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어쨌든 이 3월 달에, 4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것들이 좀 뒤로 간다면, 연간 6월, 7월까지는 좀, 일정 변경이 좀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상반기에 2만 세대 가까이 해야 연간 계획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1분기에 자체 그 계획상 그 숫자 많진 않았어요.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다른 건설사와 달리 뭐 상하반기가 좀 골고루 분보가 되어 있는데, 역시나 월로 보면 4월 달에 일단 본격적으로 스타트를 한다. 그리고 이제 4월, 6월 상반기에 꽤 많은 공급 물량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코로나 이슈가 좀 빨리 마무리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있고, 그다음에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원래 계획상 1, 2, 3월 달에 아예 공급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으로 뭐 건설사들의 공급이 뭐 1분기에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딜레이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실적으로 쭉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1분기에 이렇게 많은 물량이 공급 예정이 되진 않았었어요. 대림산업도 결국에는 4월, 5월 달에 본격적으로 공급이 시작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대우건설도 1, 2, 3월 달보다는 4, 5, 6 달에 굉장히 많은 공급 물량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연간 공급 물량이 3만 세대 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분기별 트렌드에서도 2분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1만 6천 세대 정도 2분기 공급 예정이 되어 있고, 아까 월 2분기 예정이 되어 있고, 월별로 보시더라도 이 4, 5, 6달에 굉장히 많이 지금 딜레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연간 공급 계획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 2분기 공급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물산 같은 경우는 4개 사이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재건축 재개발이 4, 5월 달에 좀 많이 몰려 있는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분양가 상한제가 좀 이연이 됐기 때문에 요거 6, 7, 8월 달로 좀 딜레이될 수는 있지만, 연간으로 봤을 때는 크게 뭐 4개 사이트 정도 분양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현대건설도 보시면 1분기에 좀 많은 물량이 예정이 되었습니다. 원래 분기상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코로나 이슈가 좀 있었고, 특히는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1분기에 그 대구 지역에서만 4개에서 5개 정도 사이트가 공급 예정이었어요. 근데 이제 대구가 사실은 코로나 이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던 지역이다 보니까 4~5개 중에 한두 개 정도만 지금 3월 달에 분양이 좀 들어갈 것 같고요. 나머지는 좀 4월, 6월 달에 좀 이연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사실은 계획했던 것처럼 1분기에 8천 세대는 다 못하지만 결국에 이제 4, 5, 6,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다른 대형사와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2월, 2분기로 좀 많은 물량들이 딜레이가 돼 있다. 이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건설사들이 올해 작년 대비 한 꽤 많은 물량이 그 공급이 늘어나는 걸로 지금 계획이 잡혀져 있는데, 사실 코로나 이슈라는 복병을 만났지만 사실 1분기에는 원래 계획상 많지는 않았다. 그럼 결국에는 2분기부터가 사실 본격적인 분양 시작이고, 연중으로 봐서도 2분기 때 가장 많은 공급 물량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2분기에 얼마만큼 공급을 할 거냐, 코로나 이슈가 좀 완화가 될 거냐, 그리고 총선 이후에 정부의 어떤 스탠스 변화가 있을 거냐, 이런 것도 좀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그래서 건설사 같은 경우, 건설 업종의 주가 같은 경우 사실 뭐 지금 매크로나 코로나 이슈 때문에 많이 밀려와 있는데, 이 2분기의 분양 실적이 반등의 그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트리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2분기에 분양 물량이 가장 많은 게 근데 국내 건설의 문제고. 근데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는 거는 해외 건설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해외는 그 이 교류가 끊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은 지금 어떻게들 이야기 들려오고 있습니까? 지금 뭐 코로나 이슈도 있고 사실 유가도 많이 지금 사우디나 이런 그렇죠, 증산하면서 그렇죠. 유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사실 신규 발주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살아있는 건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과거에도 보면 사실은 유가가 이렇게 빠졌을 때 발주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런 우려는 충분하다. 근데 이제 주로 중동 산유국 그쵸. 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이제 조금 기대를 해볼 만한 것들은 결국에 유가가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저유가로 가는 구조와 시대 구조적으로 가게 되면 결국에 이제 그 산유국들도
뭐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스트림, 그러니까 기름을 뽑아내는 플랜트에서 기름을 뽑아낸 걸로 이제 고부가 가치 제품을 만들어내는 다운스트림 쪽 발주에 대한 그 계획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생각보다 빨리 좀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을 좀 가질 수가 있고, 올해 예정되어 있는 프로젝트들의 일부 많은 부분이 사실은 가스 플랜트에 좀 집중이 돼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유가에 좀 피해갈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일단 상반기 안으로만 봐도 일정 부분 예정되어 있던 프로젝트들이 좀 딜레이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또 하나 문제는 이제 기존에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에서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뭐 인력 수급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동 제한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은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리스크를 좀 안고 가야 되는 그런 국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뭐 일단은 국내 건설 쪽에 좀 집중돼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접근해 보면 오히려 낫겠네요. 일단은 분양이 잘 된다라는 가정하에 보면 그렇게 접근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일단은 어쨌든 간에 코로나 이슈가 터지고 유가가 빠지고 나서부터 사실 신규 수주 소식이 지금 전혀 들리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2분기에 만약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수주들 조금씩 소식이 들려오면 예정되어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조금 이제 반등을 해볼 수 있는데, 여전히 뭐 해외 쪽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일단 맞는 것 같고요. 국내 네. 주택 쪽 위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